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말처럼 군에서 밥심은 전투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육군 36사단도 장병들을 위해 더 좋은 병영식당을 만들고 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의 유명 스타 셰프를 초청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정우균 셰프가 조리병 등에게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조리법을 전수하고자 육군 36사단을 찾았습니다. 사단이 MZ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식단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정 셰프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정 셰프는 과거 국방TV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현재 육군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군에 정통합니다. 끓이고 볶고 지지고 화구의 온도와 병영식당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조리병과 그들의 부모님이 정 셰프의 조언 아래 음식들을 만들어 봅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와 요리에 대한 정성에 장병들을 향한 애정까지 더해지니 감칠맛에 손맛까지 어우러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대량입니다. 양에 따라 비율을 조절해야 해서 고난도로 꼽히지만 조리병들이 팀워크를 발휘하니 문제없습니다. 조리병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식강을 듣고 직접 실습까지 해보니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36사단 백호 정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아들이 그 사이에 칼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오늘 점심도 여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메뉴도 너무 훌륭했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간부 식당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관계자들과 급식 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토의하는 것으로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자식도 이제 군인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군인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요즘 군대는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보자. 아 그런 것도 해보자. 이런 것도 적용해보자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부대는 앞으로도 조리병 대상 경연 대회 등을 실시하며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동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